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빡친다. 김선 김나문의 Under the Sea. 자기야 사랑해. 여보 이리 와. 달콤한 결혼 생활 하지만 두둥 열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그게 짜구나. 남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C월드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은 더더욱 이해 못하는 C월드 이야기.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같이 얘기해봐요. 시엄마는 듣지 않는다. 대한민국 며느리 스트레스 해소 프로젝트 Under the Sea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안녕하세요. 언더더씨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문입니다. 날이 날씨가 감기 걸리라고 아주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따뜻, 밤에 아침에는 쌀쌀. 쌀쌀.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상반기가 이제 한고비를 넘어가고 4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연초에 많이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네. 뭐 다 어그러졌지 뭐. 어그러졌나 이미? 네, 다이어트 다 실패했고.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 실패했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뭐 하루 1,000원씩 저축한 거 이미 다 끝났고. 하루 1,000원씩 너무 깨알이다. 네, 다 끝났어. 아니, 괜찮아. 이제 우리 트레이너가 그러던데 이제 8월 달에 비키니 입으려면은 지금부터 하면 늦는구나. 죄송합니다. 늦어요. 이미 늦었다는 말씀. 네, 원피스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무님 그거 아세요? 그 여자 수영복은 비키니보다 원피스가 더 이렇게 날씬해야 돼요. 아, 그러네. 네, 원피스 입으려면 더 그러니까 허리가 잘록하고 배가 없어야 돼. 아, 라인이 사니까. 그 비키니는 약간 그 이렇게 비키니 라인, 이렇게 비키니 하이 라인에 뭔가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뭐 고무줄이라는 그런 기재가 있는데 이 원피스 수영복이 없기 때문에 더한 날씬함과 완벽한 몸매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원피스 수영복이다. 뭔 소리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15살 이후에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적 없다. 죄송합니다. 아, 그 이전은 비키니 입으셨고요. 아 그럼요. 아, 비키니 하니까 그 모 유력 정치인이 젊은 시절 비키니 수영복 입었던 사진이 아~ 인터넷에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레어한 흑백 사진. 예,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되게 참신하게 잘 봤어요. 그 옛날에 그 이제 우리 어머님 또래시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그분이 이제 63세라는 걸 잘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 돌잖아. 박근혜 네. 가로 열고 63세 해외 세계 여행가. 세계 여행 전문가. 세계 여행 블로거. 한비아 씨 정도는 뭐 이미 상대가 안 되는. 바람의 딸 걸어서 치고. 아무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죠. 열심히 지금 남미 순방 중이시죠. 가서 K-POP. K-POP 동호회 회원분들 만나시고. 그 동호회 회원분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그러니까 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헐리우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란 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 팬이고 막 네. 로다주 좋아하고 네. 이러는데 오바마가 와서 막 아, 헐리우드 영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바마는 괜찮죠. 오바마 괜찮나? 오바마 자체가 힙스터인데 괜찮지. 그렇다. 내가 태국 격투기 선수 영화 배우 옹박. 옹박을 좋아하는데 탁신 총리가 나타났어. 아, 우리 옹박 좋아해 줘서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네,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아, 뭐 그러면 뭐 대통령님은 옹박 좋아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뻘쭘한 거죠. 그렇다. 더군다나 세월호 가족들 그 팽목항에서는 위로한다고 하더니만 저녁에서 캡사이신 뿐이고 그 아. 모습 보면서 아, 정말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회적 동물인가? 사회적 동물. 그냥 동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물 아닌가? 아무튼 참 그래요. 마음 아팠어요. 지난주 주말 동안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뭐 집회를 하셨는데 참 그 상황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저녁에 막 캡사이신 뿌리고 물대포 뿌리고 저는 근데 이 사람이 그 상대방 공감하는 어떤 뭐 인권 감수성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날이 또 하필이면 장애인의 날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이제 확성기에다 대고 그 캡사이신 물대포 뿌리면서 이러셨다며요. 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생일과 같은 날이니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 장애인 되지 맙시다 이랬다면서 정말 아 진짜 우리 그 비슷한 멘트를 예전에 방송국 DJ가 했다가 뭐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장애인의 날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그 수준이네 지금. 거의 연구 퇴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참 이게 말이 많을수록 네. 그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사람이 요즘 또 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렇게 방송하면서 우리의 말의 수위를 우리가 말을 하면은 뭐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공감하면서 들으실 분도 계신데 참 이게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도 중요하고 낙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찰 차벽 버스에 낙서하시는 거. 아니 좋지 네. 않아요. 그냥 왜 낙서를 해. 네, 그 저랑 좀 그냥 친하게 꽃... 지낸 분인데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안 해요. 다 아는데. 그 경찰 아니 나 경찰 차에다가 낙서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그거더라. 뭐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니까, 콜롬비아 가셨다고.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정도면 귀여워. 귀여울 텐데. 빨간색으로 했지만 너무 좋아. 거기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막 이러면서 저기, 어, 미쳤어. 그... 저기 존슨을 그리시면 좀 좀 어색해요. 예쁘지 않아요. 꽃을 그려줘 예쁘게. 콜롬비아를 그려주든가. 예, 아무튼 아까 뉴스 보니까 사표 수리됐다는 뉴스도 접했고요. 아 마음이 아파요.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뭐 이럴 때도 사는 동네도 비슷한데 조만간 같이 고기랑 거먹죠. 그래 이럴 그래.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아 참 김선님 뭐 좋은 일 없으세요? 좋은 일? 네. 좋은 일 없는데. 어, 저희 요즘 볼 때마다 얼굴이 좀 더 화사해지시는 게 그 화장법 이외에 뭔가 다른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화장법 살쪄서. 아, 저 요즘 진짜 살쪄서 어,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밥을 좀 안 먹어볼까 하고 네. 어, 그러고 있어요. 오. 근데 이게 사람 본능이라는 게 무섭더라. 그러니까 하던 가락이 있는 사람은 이게 그래.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밤량 탄수화물 네. 좀 절반 줄이기 운동. 집에서는 어차피 현미밥만 네. 먹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안 먹으려다 보니까 아무튼 밥을 절반을 줄이고 이제 반찬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반찬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좀 살을 좀 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살찌면 사람 얼굴이 다이어트 실패다 보면 항상 들어도 재밌지. 그러니까 남의 실패다 보면 재밌는데 그 중에서 다이어트 실패다면 제일 재밌어.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는. 아무튼 5%예요, 5%. 살이 찌면니까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살을 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웃긴 게 내가 오늘 오전에 띵동띵동 택배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택배를 시킨 적 없는 것 같은데 택배가 뭐냐면은 빵이 이만큼 왔어 상자로. 오. 그래서 이걸 혹시 이게... 빵 밑에 현금? 아, 그런 거 없었어요. 3천만 원? 아니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고 크림이 들어있는 빵이 한 박스가 온 거예요. 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내가 이거 언제 시켰지? 이거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본능적으로다가 늘 시키던 데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는 거를 까먹고 그러니까 혼랑 주문하기, 결제하기 이렇게 해서 시킨 거야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 빵을 이제 골고루 나눠드리고 왔어요. 지금 오는 길에 마침. 아무튼 제가 이제 살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우리 김선님의 다이어트에 대한 투쟁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드릴 사이고요. 아니 도대체 방송 주제가.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응 좀 살펴볼게요. 자 팟빵 게시판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 화이트님 미혼분들께 제가 연애하면서 깨달은 거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업원들에게 막 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막 하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만나는 애인마다 똥차만 만난다면 내가 똥차는 아니지 의심해봐야 한다. 맞죠? 맞다. 자, 네 번째. 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아플 때, 화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봐라. 어허. 다섯 번째. 나쁜 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맞아. 이거 진리야, 진리야. 진리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아우, 우리 뭐 남자친구는 뭐 가끔 성질 나면은 욕하는 것만 빼고는 좋은 사람이야. 그게 나쁜 거야. 그게 나쁜 사람이야. 네. 자, 여섯 번째. 사소한 것에도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오, 맞아요. 맞아요. 자, 일곱 번째. 말싸움 중에 상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말을 참는 사람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와, 말싸움 않죠. 중에 상대 말이 끝나기 전까지 이제 참는 사람, 이런 사람 있나? 이런 거를 모두 다 갖추신 분들은 일단은. 결혼했죠, 이미. 이미 결혼했죠. 결혼했고,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치. 예. 아니, 미국 이제... 오바마 대통령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나, 직업. 직업 미국 대통령 가로닫고. 세계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보니. 자, 우리 팟빵 게시판에 아로아님께서는요, 방금 다운받아서 언더더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 맨 앞에 김선님 바쁘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왜 바쁜지는 말씀을 안 하신 듯해요. 혹시 새로운 팟캐스트 맡으셨나요?
궁금해요. 김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뭐든 중요하고 멋지고 김선님께 어울리는 일만 하시면 좋겠네요. 김남훈 씨 시샘하지 마세요. 제 주위는 김선 팬들만 있네요. 오, 이거 내가 와. 읽으니까 진짜 막 얼굴이 너무 뜨거운데. 아로하님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예. 네. 아, 제가 바쁜 거는 그 새로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5월 달쯤 되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키니? 뭐 그것도 이제 그런 준비하는 일의 일환인데 예.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되면 안 되면 말고. 그렇죠. 자 생방송 잘 되시길 빌어보고요. 자 생방송 게시판도 살펴볼게요. 자 사기결혼님 저희가 지난번에 종교 문제 말씀드렸는데 종교 강요하는 예. 시부모님. 자 종교 문제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무교이거나 불가지론인 분과 결혼하지 않으신 잘못이 크지만 최근 극단적인 종교인들도 자식의 결혼을 위해 합리적인 종교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속으신 것이죠. 오, 이분 지적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완전 날카롭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종교인인데 아 너무 내가 이 극단성을 드러내면은 우리 아들 혼사끼리 맡길까봐 원만한 척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광신적 종교인으로 산다. 그냥 시부모님 뜻에 네. 따라서 광신적 종교인으로 산다. 자, 두 번째. 남편과 상의하여 의절하고 산다. 저희가 드렸던 거의 답이었죠. 그런데요. 3번. 남편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일을 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이혼한다. 헐. 맞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이게 무자르듯 칼 같은 해결책이긴, 네. 그러니까 말씀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진단이랄까? 맞아요. 아무튼 종교 문제는 세계관과 관련된 가치관의 문제라서 이거는 어떻게 가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1번, 2번, 3번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광신. 돈을 놀질 못하는구나. 일요일에. 일요일날? 수요일날. 만약에 성가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네. 이 사연녀님께서. 그러면 성가대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성가를 위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은 또 교회를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습만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이제 토요일. 그럼 일산 터널 라이트는 언제 놀러 가요? 일산 터널 라이트 못 가죠. 못 가네. 그런데 왜 가, 종교인이? 아니, 놀러 가야지. 놀러 가, 몰래? 몰래 이제 카프리선 파우치에다가 소주 담아가지고 이제 빨대로 쭉쭉 빨고 나 이거 해본 것 같아, 이제. 카프리선 파우치 뭐야? 그 있어요, 오렌지 주스. 네. 자, 뽀샤시 형님께서는요, 아, 종교 갈등 사연은 우리 엄니 얘기하는 건가 싶어요. 아마 우리 마눌님이 사연 보낸 듯. 맞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해. 두 분입니다. 형수님이 보내셨어요, 뽀샤시 형님. 네. 좀 좋아. 나그네님께서는요. 나무님 읽어주세요. 김선님 목소리는 이상하게 귀엽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 없는 무한 매력입니다. 김선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그네님. 뭔가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매력 무한 매력 뭐 여기까지는 제가 네. 억셉트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섹시한 거는 좀 좋네요. 중년 남성 보이스 지금 굉장히 섹시하시죠. 아 왜 이러지 진짜.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멋집니다. 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래 좀 노래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 김선님이 듣고 싶은 노래를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언더더 씨의 이제 사연 보내주시는 정말 이 시부모 처부모님들께 네. 가진 그 인생의 태클을 당하면서 이제 괴로워하시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빌리 조엘의 My Life. 오늘의 사연. 심해도 너무 심하게 위대하신 예비 시아버님. 선님, 나무님, 안녕하세요. 저 정말 우울해요. 방법이 없는지,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앞으로 석 달쯤 후에 결혼하는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는 나름대로 무난하게 거의 마친 상태이고요. 결혼 준비 다 해놓고 뭐가 걱정이냐고요? 다름이 아니고 결혼식 그 자체, 특히 결혼식에 오실 하객 숫자가 걱정입니다.
저와 저의 약혼자 예비 남편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딱히 부족하지도 않고 딱히 풍족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무난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뭐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만났다고나 할까? 네. 뭐 대략 그렇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랑의 아버지 예비 시아버님이세요. 연애할 때는 그냥 이 사람 저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힌트를 줘서 그래도 아버님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모양이구나 라고 짐작은 대충 했는데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알고 지내기 시작하면서 파악하게 된 그 사람의 집 그리고 시아버님의 지위는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오, 어느 정도길래?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건설, 컨설팅 뭐 이런 쪽으로 등등등 사업체를 하시는 중견기업의 최고위급 임원이신 저의 예비 시아버님. 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정치권으로 진출해서 국회의원 정도는 뭐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것만 같은 정말 의리의리한 스펙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고객님 당첨되셨습니다. 야, 진짜 그동안 30년에 또 힘들게 살아오셨고요. 자, 이제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유력한 시아버지 축하드려요. 와! 좋습니다. 와. 아니, 네, 우리 사연 이런 게 아니잖아. 사연 아니야? 아니, 기다려봐. 야, 나 진짜. 죄송합니다. 나 이런 줄 시작하고 싶다. 아. 정말. 일단 성전환부터. 아, 다 할 거야, 진짜. 몸무게 절반 줄. 우리 어차피 있어도 별로 쓰지도 않는 거 박자버리지 뭐. 저기요. 네. 자, 아니, 네,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네. 여기 약간 유머였고요. 그래요. 좋아요. 이런 시아버님이셨던 것입니다. 제게 뭔가를 전해주실 일이 있어서 오실 때면 언제나 양복을 쫙 빼입은 비서를 대동해서 오, 고급 세단을 타고 오시는 그 의리의리한 모습. 약소해서 미안하다. 이런 쪽지와 함께 건네시는 초고가의 각종 선물들 앞에서 왠지 위축되고 왠지 작아지는 건 제가 못난 탓일까요? 아니요. 전혀 잘못 없어요. 저의 자격지심 탓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버님이 뭘 초고가의 선물 뭐 줄까? 그 상상한 말 해도 좋아요. 어떡해. 모터사이클 두 칸. 그러니까 이 정도 초고가 선물이시면 아무래도 시계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반지, 가방 이런 거 다 꺼내 놓으면서 참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거밖에 안 가져왔다. 약소에서 에르메스밖에 못 가져왔어. 버킨백 뭐 이런 거. 며느라 이거 좀 허름하지만 들어라 이면서 악어백. 뭐 그러니까. 이런 건가. 아무튼 좋아요. 뭐 이런 점이야 스트레스까지 받을 일은 아니겠죠. 어찌 보면 복 받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결혼식장을 찾을 남편 쪽 하객의 규모입니다. 얼마 전에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아, 뭐 부담 갖지 말고 들어. 뭐냐면은 그 우리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찾아올 하객 수를 대충 헤아려 보시니까 한 1,500명 정도? 어? 1,500명. 자기야, 뭐? 1,500명 하객 수. 아니 잠깐만. 자기네 쪽에 올 손님 수가 1,500명인가? 그렇지, 그렇지. 150명 말고 1,500명. 아니 아버님께 다시 여쭤봐. 150명 아닐까? 아니야. 150명 아니고 1,500명. 이거 카톡 왔잖아. 봐봐. 진짜? 그래서 좀 약소하게 치르려고 줄이고 줄였는데도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한 1,500명 오신대. 그래서 아니. 하여튼 이건 또 미리 또 기뜸을 해주는 게 도리라고 하시면서 자기한테 잘 얘기해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1,500명. 뭐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약소하니까. 치르면 되지 뭐. 1,500명. 헐. 1,500명이라뇨. 1,500명. 아니 무슨 3.1절 기념식도 아니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민을 다 합쳐도 아마 1,500명이 안 될 겁니다. 별걸 다 걱정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 역시 사회생활을 안 하셔서 뭐 인간관계나 친척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으세요. 평생 주부로만 살아오셨거든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저희 쪽에 올 하객이라고 해봐야 제 회사 동료, 지인, 친구들, 뭐 어머니 친척들 다 포함해도 아무리 많이 봐도 6, 70명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저지만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저의 어머니가 상심이 크세요. 결혼식 때 아버지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많이 미안하고 서러우신데 하객 숫자나 뭐 집안 차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딸을 기죽이는 것 같아서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결혼 준비하는 비용도 시댁 신세 엄청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예비 남편한테 말이죠. 자기야, 우리 말이야, 그렇게 남들 다 하는 식으로 으리으리하게 그런 결혼 하지 말고, 어디 뭐 조용한 식당 같은 데 잡아서, 식당에 뭐 작은 룸 같은 데 잡아서, 요즘 그 세련된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작은 결혼식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하게 한 1,000명만 부르고? 아니, 아니, 잠깐만. 1,500, 그러니까 500, 100, 자기 쪽 직계 작네. 그러니까 자기 쪽 직계 가족, 뭐 우리 쪽 가족 뭐 한 뭐 50명 정도만 불러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 어떨까? 일단 뭐 얘기는 해볼게. 근데, 줄여도 한 1,000명 오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한 분이 어쩌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튼 이런 제 말을 듣고 시부모님께 남편 될 사람이 진지하게 여쭤봤는데 결국 돌아온 대답은 야 선아 그 아버지가 그냥 예정대로 그냥 하자 그러시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겨우 1,500명 정도고 어차피 그 사람들 먹을 거 스테이크 이런 거 다 호텔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아니 비용 딴딴딴딴 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비용은 또 우리 집이 다 내잖아. 아. 저기 어머님이랑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날 새벽 4시에 청담동 뷰티센터 미용실로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 다 알아서 해결되니까 아니, 그냥 와. 그냥 와서 머리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결혼식 다 끝나. 오케이? 콜 가자. 아니 정말 뭐 제 입장이 안 되신 분들은 저보고 복 터졌다.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지. 뭐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가슴을 파고드는 위축감과 스트레스. 어떡하죠?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위가 아프기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상심이 크셔서 그런지 말씀도 없으시네요. 나무님, 써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 네. 들어봤어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아, 가방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 약수에서 미안하다는 넘긴 게 이분은 에르메스보다는 뭐 샤넬 이쪽이신가? 아니 에르메스가 더 비싼 건 많은데. 아 그래도 이제 좀 더 샤넬 라인이 좀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있겠네. 아니면은 에르메스 뭐 너무 결혼식장 우리에서? 메뉴가 좀 마음에 안 드나? 음식 메뉴가? 스테이크가 막. 스테이크 대신에 뭐뭐 뭐 연어 이쪽으로 간다든가. 뭐 어디서 고민이 있으신가? 이게 너무 이렇게 집안의 그 경제적 네.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이제 하필이면 또 아버님이 안 계셔서 또 여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입장할 때 아빠 손잡고 들어가는 네. 그런 아 그 말도 안 되는 전통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 나 생각났는데 저 입장할 때 우리 아빠 울었거든요. 리허설까지 했는데. 그거 사실 남편에게 딸을 인계하는 거는 그 예전에 중세 때 그 정복전쟁으로 이제 딸을 갈취해 여자를 이렇게 빼앗을 때 그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그래서 흰색 드레스도 그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납치를 하거나 내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여자를 취하게 됐을 때 못 도망가려고 흰색 옷 입히고. 아~ 네. 그래서 원래 결혼식 할 때 칼 차고 뭐 이런 거 칼의 위치 이런 것도 아버지나 오빠나 남동생이 데리러 올까 봐 이제 칼 차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친정 식구가 난 이 결혼 반대세 이러고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정말 그렇죠 허니문 같은 경우도 이제 미럴도 일단은 데 결혼식 올리고 확 둘이 나가버리는 거야 데리고 남자가 데리고 나가서 그 신혼여행 떠나면은 어쨌든 형태든 간에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또 그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 얘기지만 어쨌든 그 여자가 순종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세팅이 된 거라서 네. 그 중세 약탈혼의 문화가 그렇죠. 약간 그 서양의 결혼식 그런 네. 세레모니에는 남아 있다 다 남아 있는 거 다 남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뭐 하여튼 우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다 서양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저는 이 사연으로 돌아와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그 인생 첫 번째 소원은 외제차 타고 이쁜 여자와 함께 대낮에 모텔 가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저의 청춘의 소원이었고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청춘 지나갔잖아요. 청춘도 지났고 뭐 지금 뭐 임자도 딱히 있어요. 뭐 딱히 뭐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 생각만 하는 건 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종교적으로는 될지도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종교 없잖아 근데. 예 무교예요. 불가지론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은 뭐였냐면 바로 그거예요. 조용한 카페 제 맞은편에는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눈매가 좀 매서워. 마치 그 재벌가 사모님, 회장님 같은 분이 딱 앉으셔서 막 기분 나쁘면 야 저거 치워 막 이런. 그 옆에는 또 이제 비서가 몇 명이 있고 내 앞에 이렇게 봉투를 탁 던져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와 정리해 주세요. 진짜. 그럼 막 봉투 막 주섬주섬 넣고 아 바로 정리 막. 바로 정리지.
아니면 그리고 되게 그 드라마를 보면은 왜 이렇게 웃어? 너무 웃겨. 되게 우리 아이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확 봉투 던지면 그럴 수 없어요. 봉투 확 던지잖아요.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전 선의를 포기 못합니다. 이러면, 딱 던지고 그러면 그 사모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주스를 얼굴에 확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봉투를 받고 주스도 다 마시고 주스 되게 맛있네요. 유기농이래요 어머님 이러면서. 여기서 직접 짰나 봐요. 그러니까 맛있다. 어머님 쏘실 거죠? 여러분. 네, 좀 가볼게요. 한 번만 나한테 그 대사 해줘. 뭐 어떤 거? 저번 사모님 폼으로 조용한 카페. 자네. 네. 우리 아이와 정리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조금 망설인 척이라 돼요. 아니요, 왜 망설여? 왜 망설여? 다른 여자 또 만나면 되지.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러한 나무님의 환상, 비전. 네. 아 그런 것처럼 이분은 도대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결론이요? 아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인 혜택도 받으면서 또한 그 정신적인 배려도 받으면서 자기 자존심까지 전부 다 지키려고 하는 거. 아. 이거 욕심 아니에요?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아니, 좋고 모든 걸 다 어떻게 저기 해요? 멋있다. 아니 그러면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접속해서 GMP이라고 검색하십시오. 그 뭐야? GMP 결혼식 하객 및 맛집 하객 전문 구인 사이트입니다. GMP 거기 하면은 일당 25,000에서 30,000원 대개 식사 포함일 경우는 20,000원입니다. 20,000원을 하면 하객이 와요. 동원 네. 배우 네, 동원하시 왜냐면 제가 거기서 옛날에 알바했었거든요. UFC 해설 잘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육상 필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있다가 오고 20,000원 받아오고 어렵게 근데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약간 그런 거 대리하객으로 네. 가거나 네. 방청객 이런 거 네. 알바를 하려면은 약간 그 감남을려의 몽타주나 체격이어야 되지 않을까. 좀 나무님 너무 이렇게 좀 튀잖아. 튀죠. 어디를 가든. 한 번 갔다 왔는데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그래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갔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만약에 백화점이래 예식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은 저 하객은 좀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알아보겠는데. 네. 그래서 그때 결혼식 하객 그리고 한 6시간 동안 광고만 보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이런 것도 했었어요. 6시간 동안 똑같은 광고인데 편집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모니터링. 그 뭐가 제일 낫다. 네. 평가. 근데 그게 6시간 동안 하다 보면 사람이 빠게 돌아서 아무 소리나 막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소리나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렇구나. 걸 했었는데 거기 가세요. 가서 사람 모으세요. 그거 아니라면 이 지금 봤을 때 시아버님이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딱히. 충분히 배려도 하고 있고. 하지만 본인도 본인의 살아온 인생 커리어를 봤을 때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서 나름대로 성대하게 하고 싶은 거. 그건 자신의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인격적인 모욕이라든가 모독도 없는데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어머님과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사연 뭐 드러난 바로는 네. 일단 많이 축하드려요. 아니 진짜 아니 많이 축하드리는 게 아니 요즘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버님이 시아버님께서 가끔 딱 오셔가지고 선아 우리 아들이 요즘 늦게까지 일하느라 좀 자주 시간 못 보내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너 써라. 아버님 이게 뭐예요? LMS 버킨백이야. 어머 아버님. 내가 안목이 없어서 그냥 비싼 거로 하나 샀어. 어머 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상품권 있는데 100만짜리 두 장인데 가끔 외식할 때 먹어. 써. 아니 100만짜리 두 장을 외식할 때? 그래. 뭘 사 먹어야 돼요? 아 그냥 저기 마르쉐가 마르쉐. 마르쉐 망했지? 마르쉐 없는데? 아버님 감사합니다. 금가루 붙은 초밥 먹을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인증샷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 네. 너무 뭔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상황 우리 웃자고 하는 상황극인데 솔직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유복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한테 결혼 아직 예비 며느리잖아요. 네. 며느리한테 이렇게 또 베푸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우리가 돈이 있다고 다 이렇게 마음 쓰고 베풀고 절대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하시거나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독하게 관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인생의 의미 자체가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국제시장에서 건물주 주인공 그런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왔다고 했는데 결국 건물주가 돼서
자기 집도 있지만은 그냥 돈만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식으로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이 글상으로는 이 아버님 예비 시아버님께서 뭐 자수성가 스타일인지 뭐 물려받은 스타일인지 아니 뭐 잭팟이 터지신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적 영향력과 명성과 돈이 다 있으신 분이고 게다가 이제 예비 며느리한테 뭐 이렇게 가끔 혼자 이렇게 비서 이끌고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모르겠어요. 대화가 얼마나 통하고 이런 건 다 모르겠고 여기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그 생활의 서포트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신경 써서 드려야 되고 내 월급 쪼개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예비 시아버님으로 만나시게 되신 것. 그리고 이제 남편, 예비 남편도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글 드러난 상황만으로 보면은 일단 되게 축하드릴 상황이고요. 저도 사실. 말씀하시는데. 막 화가 날라 그래. 김선님의 사심이 계속 묻어나는 사심이. 게. 야, 아니, 이런 자리면 내가 가겠다, 지금. 이런 자리면 내가 가겠다, 야.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이게 돈이 전부는 아니고 또 말이 안 통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말이 뭘 통해서 뭐 필요했어, 시아버지랑. 아무튼. 아, 폭주하지? 아무튼 되게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는데. 축하란 말만 없지. 저 너무 부러워서 사실은. 나 에르메스 좋아하거든, 나도. 갖고 싶어. 뭔 소리야. 편집 좀 잘해주세요. 뭘 편집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나무님 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사는 형편이 경제적으로 네. 차이가 많이 나면은 결혼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렇죠. 이제 맞춰져야 되는 게 있는데 사는 형편 차이가 많이 나면은 좀 괜히 자격지심이 들고 또 그런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돼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에 드는 금전적인 그런 모든 서포트를 거의 지금 이제 시댁에서 받고 있는데다가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크리티컬한 거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네. 친정 아버님 안 계시다는 거 사실은 그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홀어머니랑 둘이 직장 생활하면서 전업주부인 홀어머니랑 네. 둘이 살고 계신 이 예비 신부님께서 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너무 쪼들리고 내가 다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시댁을 만났어. 또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감과 힘듦을 느끼면서 그럴 확률이 사실 더 많았거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둠의 터널이 보인다. 그렇지. 그런다면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뭐 형이 화학적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 되게 커요. 그럼요. 왜 그거를 그냥 가벼이 봐. 아니야. 수많은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취직하러 저쪽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취직하러. 네, 우리 김문수 의원님도 그러시고. 아니야. 그분은 이게 정치적 확신범이야. 아니야. 그 저기 얘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나 취직하러 간다.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셨죠. 멋진데? 취직하러 간다. 아무 호구지책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 부양하고 이건 중요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경제적으로 걱정을 안 끼쳐주시고 뭔가 이렇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네. 그 배려를 받는다는 거 이거 되게 럭키한 일이에요. 행운인데 그렇죠. 그런 행운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뭐 자존심, 자존감 내가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 사실 어떤 결혼을 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아버님의 빈자리는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보통의 결혼식에서는 이제 그렇죠. 아빠 손잡고 들어가서 이제 인수인계하는 폼이 이제 결혼식의 중요한 세레모니인데 그게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누구와 결혼을 해도 그 상실감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식 판이 너무 커지고 네. 저쪽은 1,500이나 오는데 우리는 6, 70명밖에 못 온다니까 이제 갈등이 되는 건데 6, 70명 하시고 GMP를 이용하시고요. 그렇지. 무엇보다도 근데 GMP 몇 명 이용해야 돼? 한 뭐 500명. 500명? 355 하면은 뭐 1,500? 네. 네. 그렇죠. 그 정도면 쓰시고. 어. 아, 그거 아니라면은 그 어머님을 좀 더 다독여 주세요. 어머님은 아마 더 큰 자격지심이라든가 상실감이 있으실 텐데 결국은 그것은 그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루려는 것도 욕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어머님과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많이 어르신들은 보낸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렇게 부잣집이고 막 우리우리한데 나는 뭐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데 우리 딸이 그냥 아예 저쪽으로 가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어쩌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자격지심과 상실감은 결혼식에서 하객 숫자가 비대칭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딸이 시집 가는 게 서운한데 그거를 이거를 빌미 삼아서 더 큰 상실감을 느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실감의 진짜 원인은 하객 숫자의 그 비대칭이 아니라 그냥 딸이 시집 가는 거. 나와 나의 동반자로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그렇죠. 다음에 사라졌던 딸이 이제 결혼해서 가버린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그 느낌이 더 클 수도 있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 딸의 부모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느낌 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경 써주고 유복한 집에 보내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 그 기쁜 일이고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딸을 이제 저쪽에 보낸다는 그 느낌 때문에 아마 이 감정의 어떤 그 확산, 착산, 확산이라고 될까? 착각? 이런 게 일어나지 상승작용? 않았어요. 상승작용? 네. 뭐 그런 있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따님께서 어머님과 좀 더 긴밀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하객 숫자를 줄이거나 작은 결혼식을 해도 그래도 티나. 그렇지. 어떤 동수로 채워도 그러면 봐봐. 여기 똑같이 50대 50을 했어.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봐봐. 여기는 직장 동료들 오겠죠. 그러면 여기 아버님 친구분들 100명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누가 올까? 그야, 그 작은 결혼식이라는데 그 앞에도 또 벤츠 BMW 쫙 서 있겠지. 기사들 그렇네. 기사가 타는 차 타고 와서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이렇게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결혼이 나름대로 이게 자기 사회생활의 연장, 자식 결혼이 자기 사회생활의 그럼요. 어떤 그 거대한 세레모니인 거예요. 그런 근데 세레모니를 함으로써 그런 거를 포기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또 거잖아. 또 이제 나름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치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또 확인 하고 또 파급시키는 거고. 그런 세레모니지. 그렇죠. 얼마 전에 홍석천 씨가 텔레비전 프로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생일 파티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150명씩 부른대요. 친구들. 그래서 아니 무슨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환갑잔치요. 환갑잔치 이렇게 하니까 여보세요. 제가 결혼식을 하겠어요. 아니면 돌잔치 때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겠어요. 예. 말 되네. 그렇죠. 그분은 이제 성적 소수자이시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이벤트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도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소원했던 관계인데 문자 보내면서 야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데 와라 하면 또 풀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네. 맞아. 저도 그랬거든요. 뭐 그런 저기 애를 낳거나 그럴 때마다 나 애 낳았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 축하해. 그러면 그 축하의 한 방으로 이제 다 풀린 거야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다 놓으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죠.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좀 더 잘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은 고민이 많겠지만, 일단 결혼식 딱 끝나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하객 2,000명이 모인 결혼식 사진에 좋아요가 막 눌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웃고 계실까? 나 진짜.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나무님 말씀에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딸들 결혼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딸은 이제 시집 보낸다. 뭐 남자 저쪽 집은 아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보내. 아들은 이게 뭐 며느리를 드린다. 뭐 이런 개념이 좀 구태의연한 게 남아 있어서 좀 그런 상실감 같은 걸 어머님이 더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혼한 다음에 더 많이 이렇게 신경 써 드리세요. 그럼요. 가까이 네. 살면서 지금 이제 뭐 글에 드러난 바로는 딱히 그런 거를 뭐 못하게 하거나 뭐 그러실 것 같지도 않은데 남편이나 시댁이나 그러니까 더 잘해 드리시고 같이 또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남편이랑 주말마다 찾아가서 엄마랑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녁도 차려 먹고 뭐 드라마도 보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엄마한테 내가 간 게 아니고 엄마한테 이렇게 든든한 아들 생겨서 우리 맨날 그렇죠. 놀러 오고 이런 얼마 좋아. 엄마 뭐 이게 뭐 그렇게 차이 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만 엄마가 나 멋지게 잘 키워서 이렇게 뭐 좋은 부모님들 만나게 해주셨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어른답게 하시고 좋겠다.
어디 남는 혼청 하나 떠 있으면 아. 우리 선님에게 좀 몰라 늦었어. 네? 아무튼 한 번 더 하세요. 아무튼 아, 뭐래? 이거 이제 우리 어머님도 들으시단 말이야. 아무튼 아, 이미 훌륭한데. 예, 그럼 엄청 훌륭해 우리. 예. 아 몰라 얘기하지 마. 아무튼 아, 이제 들으세요? 예 들으세요. 아 정말? 어. 아. 근데 이렇게 서로 얘기는 안 해. 어머님 방송 들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일종의 있어. 서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암묵적인. 뭔가 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죠. 컨센서스라고 할까. 뭐 대충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결혼 축하드리고요. 뭐 축하란 말 오늘 한 100번 했나? 아니 축하드리고 인증샷도 올려주세요. 우리 뭐 사연 게시판에. 근데 이게 의리의리한 결혼식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어느 분 결혼식? 친구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결혼할 때 친구 남편이 이렇게 남편의 집 네. 아버님이 좀 이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이제 엄청난 어. 기업체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주례사에서 이제 신랑 신부를 소개를 하는데 뭐 대충 그런 주례사 포맷 있잖아요. 네. 뭐 신랑 김남훈 군은 뭐 어디 어디를 나오고 뭐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네. 유망주이며 신부 김선영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신랑 신부만 소개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신부 김남훈 군의 아버님은 미국 뭐 UCLA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뭐 어쩌고 박사 과정을 거치신 후 지금 어느 실리콘밸리에 어디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 동시에 한국에서는 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어머님께서는 뭐 동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뭐 지금 이제 상담 심리학의 선구자로서 뭐 이러면서 하시고 또 신부 아버님께서는 이러면서 양가의 부모님 소개가 한 A4 두 장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뭐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거의 인사청문회를 무슨 양가 부모님까지 하니까 그리고 그 서설이 쭉 이어진 다음에 한 A4 두 장 반이 넘어가서 네. 이 훌륭한 양가 부모님께서 나온 요 청년과 요 아가씨는 네. 이렇게 장래가 촉망받고 이렇게 유망한 이런 동량들이다. 네. 요런 얘기가 거의 주례사에 그래서 그 주례사를 결혼식을 되게 의리의리했어요. 네. 밥 뭐 나왔습니까? 밥이 일단 밥은 그냥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주종이 달랐어요. 술이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그 시내 물방울에서 네. 본 것 같은 그런 막 그 술들 있잖아요. 막 그랑크리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샷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술이 일단 좋은 게 깔리더라고요. 한 병에 최소 일반 판매가 한 5만 원 이상? 뭐 그렇죠. 5만 원이 뭐야? 아, 그러니까 마트에서 팔았어요. 마트에서 그런 기본으로 다. 네, 마트에서 5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 와인샵에서는 어마. 그렇죠. 엄청 비싸죠. 뭐 몬테스 이런 거 아니고 막 스크리밍 이글 막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왔어요. 되게 이렇게 비싼 거. 그 왜 기억하냐면 그때 내가 잡지사에서 그 술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막 와인 라벨 보고 막 코르크 나 가져야지 막 코르크 갖고 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보고 이제 회사로 들어오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네. 야씨 나는 뭐냐 나 결혼하면은 주례가 나랑 우리 남친이랑 어떻게 소개할까? 우리 아빠 뭐 이렇게 뭐 트럭 운전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트럭 운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위화감이 되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그냥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 신고하고 그냥 살아버릴래 막 이런 농담하고 그랬어요. 좀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은 별로 큰 거는 안 가봤는데 구순잔치. 네, 구순잔치를 갔는데 구순잔치 하시는 분의 이제 저의 큰 대선배님이신데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초청 가수 뭐 남진. 초청 가수가 남진이야? 주현미. 오 대박. 뭐 전직 총리 와서. 가요 무대인데? 네, 뭐 삼성 장군 오고. 그래서 아 참 가요 무대 빅쇼였어요. 빅쇼네. 남진 주현미 나오면 빅쇼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원래 그런 행사 안 뛰시거든요. 그치.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건이야? 네? 이건이요? 막? 아니요. 하여튼 있어요. 이건이가 이건이 회장님이 제 선배님이면 아, 난 너무 좋지.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아니, 이건이 회장님이 옛날에 나훈아 불렀다길래. 안 갔다며. 그러니까 안 갔다며. 공연장에 티켓 사서 오라. 내 공연 보려면 세종문화회관으로 오심. 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 이 경제력의 차이 인정을 하고 경제력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러면서 또 자신의 마음 온 이제 경제적 지원도 받으면서 마음까지 다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네. 해도 약간 위축되는 마음은 느낄 수밖에 없지만 네. 근데 나는 본인이 그 마음 먹게 달린 것 같아. 그래서 불편함을 받아들이시고 불편함을 받아들이시는 만큼 어머님에게 잘해드리세요. 그렇죠. 라고 화기애애하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정 결혼 못하겠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저부터 좀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해?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게? 어, 좀 뭐 살도 빼고 성전환 빼고, 수술도 하고 전환도 하고 네. 저는 잘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아무튼 뭐 이렇게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네. 뭐 농담 같은 그런 이제 해결책 뭐 제시해 드렸고요. 아, 우리 언더더시 해시태그 언더더시로 많은 의견 또 그리고 사연 우리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어떤 SNS 상관없이 해시태그 언더더시로 우리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합니다. 기온차가 심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김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요 문턱 살짝 넘어가면은 올 한 해도 하나 거의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앞서 다이어트 포기됐어요. 뭐 저축사 포기했어요. 금연도 날라갔어요. 얘기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셔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더시 다음 주에 국민 대통합 방송 뭐 10월드뿐만 아니라 초월드 모든 가족사 상담 가능합니다. 언더더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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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